보호자가 산모를 데리고 왔는데 내진을 해보니 제대 탈출이었습니다. 그 상황을 방치하면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안 돼 최악의 경우 아이를 사산할 확률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라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보호자한테 설명을 했어요? 물론입니다. 근데 보호자는 못 들었다던데. 그럴 리가요. 보니까 수술 동의서도 없는 것 같은데 동의서에 사인은 받았어요? 받았어요? 안 받았어요?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구두로 동의를 구했습니다. 그걸 어떻게 믿죠? 같이 근무하는 조미향 간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. 그런 건 못 믿죠. 그 동의 없이 수술하고 나중에 동료들끼리 입을 맞춘 걸 수도 있는데. 아, 형사님. 그러게. 그 수술 동의서 제대로 받으셔야죠. 외과 의사들한테 그런 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? 왜요? 경황이 없었어요? 처음 하는 수술이라? 그럼 애권에서 석션할 땐 어땠어요? 그때도 경황이 없긴 마찬가지였죠?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? 경황이 없어서 이물질을 남긴 채 석전을 끝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이가 중태에 빠진 거고.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라뇨? 아이가 중태에 빠진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원인을 석션 과정의 문제로 단정할 순 없어요. 그럼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는 거죠? 제가 조사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구했어요. 석션 과정에서 태변이나 혹은 오염된 양수가 폐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호흡곤란을 유발할 경우도 있다던데 석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100% 장담할 수 있겠어요? 아니요. 어떤 경우도 100%는 없죠. 그럼 석션하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? 하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.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워낙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처치와 퇴학 과정을 지켜본 후 판단하기도 해요. 무엇보다 화인견 산모의 아인 1.9kg의 미숙아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. 아, 됐고요. 그 석션 과정이나 차근차근 설명해봐요. 네? 설명이란? 탯줄 자르고 그리고 나서 석션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보시라고요. 그건 뭐요? 아, 왜 설명을 못해? 이건 당신이 조사받을 일이 아니에요. 아기에 대한 처치.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1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트랜스퍼하는 순간까지 모두 내가 다 한 거니까. 송은재 씨. 송은재 선생! 왜 대답을 못해요? 석션하면서도 경황이 없었어요? 아니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어요?